자, 안녕하십니까. 청경구놈들의 겨운입니다. 자, 오늘 좀 살짝 좁죠? 예. 이 녀석이 저희 지금 캠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, 잘 모르겠어요. 오늘 또 처음 써보는 거여가지고. 오늘 이 폭립. 예. 폭립으로 한번 에어플라이기 넣어갖고 맛있게 한번 구워보려고 하는데, 또, 뭔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? 저에게. 예. 이게 바베큐 소스인데, 그래도 저의 미비된 요리 실력을 요 녀석이 한번 보완해주고, 예. 그리고 요 녀석이 보완해준다면은 맛있는 퀄리티 있는 요리가 나오지 않을까, 예, 그렇게 생각됩니다. 잘 모르겠어요. 망칠지 잘 될지 한번, 그래도 오늘 살짝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다들 빠른 진행 아니면 안 보니까요. 예. 자, 그럼 재료 소개부터 가겠습니다. 첫 번째 폭립. 자, 그리고 양파, 그리고 대파, 그리고 청양고추, 그리고 다진 마늘. 자, 이렇게 되면은 그, 아, 그리고 중요한 우리 바베큐 소스. 예. 이따가 요 솔로 한번 해갖고 싹 먹을 거거든요. 예. 그리고 첫 번째로는 우선 좀 얘네들을 찬물로 해가지고 핏기를 좀 많이 빼야 돼요. 핏기를 많이 빼면은 돼지 누린내가 좀 많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저는 우선 이렇게 좀 살짝 재워놓고 그리고 딴 것 좀 하다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좀 핏기가 어느 정도 많이 빠진 것 같으니까 이제 삶고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삶기. 이게 다 이제 넣어서 피가 좀 잘 빠진 것 같기도 하고, 피를 좀 많이 다 빼야지 돼지 누린내가 안 난다고 하네요. 그리고 할 때 좀 물도 자주 바꿔주면은 금방 빠진다고 하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통으로 다 넣을게요. 아, 손 다 씻고 왔습니다. 네. 그리고 물을 꽉 잠궈줘야 돼요. 이 정도. 정도 이렇게.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끓을 때까지 팔팔 끓을 때까지 해갖고 그때 좀 건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팔팔 끓었을 때, 그러고 팔팔 끓으면은 요거 다 이제 건져내서 그 다음에 요 바베큐 소스와 요 녀석 예. 소스 좀 뿌려갖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다 익은 것 같은데, 아, 엄청 팔팔 끓고 있죠? 이거 다 이제 옮길 거예요. 아이고. 자, 다 이거 잘 익은 립을
그리고 자 이제 이 녀석, 이 녀석이 이제 오늘 우리의 하이라이트죠. 이런 거 해가지고 소스를 네 소스를 부은 다음에 하나씩 발라가지고 여기 에어프라이기에 넣을 거예요. 자 이제 180도에서 저는 10분 정도 할 거예요. 10분 정도 앞으로 10분 한번 한번 더 뒤집어서 10분 한번 더. 자 다시 10분 뒤에 오겠습니다. 자 첫 번째 앞면이 완료된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습니다, 여러분들. 뒤집어줘야 되니까 뒤집고 소스 한 번 더 바르고 한 번 더 갈게요. 자, 그럼